반갑습니다. 최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죠.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했는데 그거를 또 더 보완했어요. 그러니까 기대도 괜찮습니다. 6강 대사 시스템이 망가지는 이유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다이어트 사이언스 2022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공부를 해보니까 아, 이 비만 주제 또는 다이어트 주제가 왜 이렇게 어렵지? 라고 했을 때 결국엔 우리가 모델이 틀렸던 거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동안 공부했던 정보를 바탕으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보면 좀 해답이 나온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다층 호르몬 연결망 모델이에요. 크게 세 가지 레이어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상자들이 뭔가 어떤 자극이나 현상들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이 일단은 우리 몸 안에 일어나는 반응들이에요. 인터널 레이어. 왼쪽에 있는 인풋 레이어들은 우리가 몸 바깥에서 어떤 넣어주는 자극들이나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행위를 하면 마치 버튼 누리듯이 눌려서 그 다음 반응이 일어납니다. 화살표로. 그 다음 반응이 일어나면 그 반응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을 유발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탕을 먹었다? 그러면 설탕을 먹으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인슐린 과잉, 그리고 체지방 분해 억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것이 다시 또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도 있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또 렙틴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는 이유가 있고 어떤 체지방 증가를 유발할 수도 있고 또는 설탕이 다시 간까지 갈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엄청 얽혀 있어요. 이런 행위들을 하루아침이 아니라 매일매일 몇 번씩 반복하는 게 쌓이는 과정에서 망가지고 망가지고 망가지다가 몸이 못 견딜 때 나타나는 일들이 바로 아웃레이어에 있는 이런 현상들이다. 이 모델을 가지고 또 이런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 조금 더 뭔가 풀리죠. 근데 이건 제가 2022년에 출간한 책이잖아요. 그 뒤로 조금 공부를 하면서 더 추가한 것들이 있어요.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먼저 짚고 넘어갈 게 대사를 망치는 대표적인 다섯 가지 요소들 또는 악당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백영지식으로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활성산소는 산소를 활용한 대사 과정에서 어떤 만들어지는 부산물 같은 어떤 물질인데 이것들이 반응성이 높아서 또는 뭔가 결합해서 뭔가를 뺏어요. 약탈자처럼. 그래서 다른 물질을 결합해서 뭔가를 손상시킨다. 활성산소는 원래 나오는 건데 이게 몸 안에 너무 많거나 적절하게 처리가 안 되면 그러면 다른 것들이 손상될 수 있다, 고장날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염증은 몸에서 인지된 문제 반응을 처리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인지된 문제 반응이에요. 실제 문제가 아닌데 문제라고 인지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해요. 어쨌든 어떤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마치 뭐 소방관, 경찰관, 기동타격대처럼 출동해가지고 현장 통제하고 뭔가 막고 때려 부수고 붙잡고 이런 활동들이 염증입니다. 염증은 나쁠까요? 좋을까요? 나빠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들 또는 어떤 현상들 중에서 무조건 나쁜 것, 무조건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걸렸을 때 안 죽었죠? 왜? 염증 반응이 적절하게 일어나서 몸이 어쨌든 그걸 무찌르고 치유했으니까. 근데 현대인들의 문제는 너무 많이, 만성적으로 염증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불필요하게 자꾸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할 때 적절하게 일어나지 못하니까 뭔가 불필요하게 손상되고 망가지는 겁니다. 고혈당. 일단 제가 한 가지만 짚자면 저는 그 키토를 뭔가 지향하거나 뭔가 강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저탄수화물 식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모든 사람들이 탄수화물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뭐 지방을 뭐 엄청 많이 먹는 사람 많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탄수화물 섭취를 주의해서 해야 된다. 지금 한국인 성인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300g 정도의 탄수화물을 매일 먹고 있습니다. 밥으로 치면 한 5공기 정도? 근데 이게 젊거나 건강할 때 또는 운동량이 많은 분들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 농사를 지으시거나 크로스핏을 하루에 몇 시간씩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현대인들은 육체 활동을 그렇게까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주일에 운동 헬스장 한 3번, 4번 가도 운동 많이 하는 거잖아요. 걷는 것도 사실 1시간 걸으면 다들 많이 운다 하잖아요. 그렇게 막 많이 쓰는 게 아닌 사람들한테는 탄수화물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혈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처럼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인데 사실 모든 물질이 다 그렇긴 해요. 고농도의 혈당이 우리가 탄수화물 먹었을 때 걔들이 이제 몸 안에서 장에서 분해돼서 또는 입에서 분해되고 장에서 분해돼서 결국에는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이 포도당이 혈액 속으로 들어오면 이게 이제 혈당이 되죠. 근데 이게 너무 많으면 그러면 농도가 아주 걸쭉하겠죠. 이때 이 친구들이 약간 몸에 있는 요소들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근데 고혈당 자체가 나쁘냐는 아닐 겁니다. 근데 고혈당이 지나치거나 많을 때 결국에는 몸 안에 뭔가가 망가진다. 혈관이 망가질 수도 있고 또는 세포들이 망가질 수 있다.
이게 우리가 현대인이 먹고 있는 방식이죠. 우리가 이거를 아침에 첫 끼, 점심, 저녁, 심지어 후식도 먹죠. 심지어 영양학회에서 그렇게 권고를 했어요. 심지어 보시면 이게 영양소 비율이 탄수화물이 높지가 않아요. 탄수화물이 55%입니다. 영양학회에서는 65%를 권고했고 실제로 한국인들이 먹는 걸 보면 또는 저희 할머니가 드시는 걸 보면 70% 넘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빨간색이 혈당이고 초록색이 인슐린입니다. 혈당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올라 내려갔다가 올라 내려갔다가 우리 이거 혈당 측정기로 재보면 깜짝 놀랄 거고요. 안재도 알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들 배고프시죠, 엄청. 그리고 먹어요. 당 오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점심시간 전에 약간 출출해요. 뭐 까먹죠, 여기서? 점심 먹습니다. 뭐 회사 근처에서 먹겠죠? 먹었어요. 근데 오후에 처져요. 그 처지는 순간들, 그 이상하게 출출하는 순간들은 다 실제로 몸에 에너지가 모자란 게 아니라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배고픈 게 아니라 에너지 공급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또는 사용을 못한 상황이다. 이게 우리 현대인의 뭐 탄수화물을 많이 먹을 때 저 때마다 우리 혈당이 세포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아까 보여드렸던 세포막들에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세포막들은 이러고 있지 않을까요? 막 계속 막 들어오는 거야, 계속. 지금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고혈당이 들어오니까 계속 막는 거야. 그렇지 않을까? 상상해보시면 편합니다. 탄수화물이 나쁘다? 절대 아니에요. 탄수화물과 지방 다 소중한 에너지의 근원이에요. 근데 탄수화물을 이렇게 현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그러니까 좀 더 좌식 생활 습관이 좀 많고 많이 움직이지 않는 현대인들이 매일매일 365일 쉬지 않고 하루에 세 끼와 또는 그 이상의 식사와 간식으로 심지어 거기에 탕후루도 있고 달콤한 라떼도 있고 과자도 있으면 그러면 머지않아 망가진다. 그게 당뇨입니다. 대사독소. 이거는 공식적인 개념은 아니고 그냥 제가 그렇게 편하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호르몬 신경 면역 시스템을 교란시키거나 체성분을 손상시키는 어떤 요소들. 생물체 독소는 사실 우리가 뭐 굴 잘못 먹거나 해산물 잘못 먹으면 걸리는 것들. 가끔씩 뭔가 이런 것들 파동들이 생기죠. 중금속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무기질인데 좀 비중이 높은 애들. 근데 몸에 들어왔을 때 배출이 잘 안 돼서 몸에서 독소처럼 작용하는 친구들. 근데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얘들을 몸에 넣고 있다. 잊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이어트 초반에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거나 또는 단식을 했을 때 지방 분해가 좀 잘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몸에서 좀 약간 힘든 반응 겪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 어떤 분들은 몸 안에 중금속이나 독성들 얘들이 많은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때가 좀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보통 기능학에서 약간 이런 중금속들 배출을 도와주는 어떤 양재를 섭취를 권장하는 건데 어려워요. 개인차가 있어요. 본인이 좀 다이어트 초반에 조금 살은 빠지는데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힘들다 했을 때는 어떤 몸 안에 문제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독성 물질들 같은 것들은 보통 지방세포 안에 꽁꽁 쌓여 있어요. 농약, 채소, 과일, 농약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콘텐츠에서 소개할 예정인데 유기농으로 채식을 하셨던 분이 그 몸 안에서 그 중금속이나 농약 이슈를 좀 봤는데 몸 안에 꽤 문제가 많았어요. 본인도 약간 거기서 망연자실했던 이야기를 좀 듣고 있는데 이건 조금 더 자세히 다뤄야 되는 논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농약 절대 당연하지 않다. 환경 호르몬, 우리가 플라스틱 또는 비닐 같은 거 조심하는 이유죠. 배달 음식 같은 것들은 따뜻한 음식은 최대한 좀 안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또는 우리가 그 먹고 있는 그 따뜻한 음료. 제가 아까 전에 밑에 가서 홍차를 제가 시켰는데 따뜻해요. 근데 이거 처음에 받으면 엄청 뜨거운 물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매장에서 좀 먹다가 가져가기도 해요. 필요하면 안 가져가거나 두 번째는 아예 처음부터 얼음을 좀 넣어달라 해요. 또는 물 온도를 그냥 낮춰달라고 해요. 괜찮으니까. 왜냐하면 그 이 코팅돼 있는 게 다 몸에 들어오면 독이거든요. 환경 호르몬은 진짜 호르몬은 아니에요. 외부에 있는 물질인데 몸 안에 들어와서 마치 호르몬처럼 약간 어떤 신호 작용을 주는 것들을 환경 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설탕과 술. 너무 나빠서 저는 독소로 더 분류했고요. 마지막에 중요한 것들이 스트레스. 뒤에서 얘기할 거고 항영양소. 렉틴, 피트산, 옥살산염. 얘들은 오늘 설명은 안 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는 아니에요. 이거 식단 초보들은 생각하면 안 되고 조금 여러분들이 딴 것들을 한 다음에 언젠가 여러분들이 저 단어들을 공부하시고 어떤 음식들이 저기 들어있지, 제가 왜 문제가 될지는 나중에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뭔가 알 수 없는 문제가 더 고쳐지거나 나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장을 망치는 어떤 요소들, 이런 것들이 응모해서 대사독소다. 편도체라는 공간이 있고 MPFC라는 공간이 있다. 네트워크가 있다. 김주환 교수님께서 이제 되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우리한테 주고 계시죠. 왜 내가 나를 조절 못하지? 왜 나 이거 못 참지? 왜 꾸준하게 못하지? 왜 자꾸 쉽게 화나지?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약간 다른 방식으로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이젠 좀 다르게 보이죠. 우리의 대뇌 피질, 특히 그중에서 전전두엽 앞쪽에 있는 파란색 공간, 저기가 약간 우리 머리에서 이성, 분석, 뭐 사고 판단, 장기적인 어떤 판단들, 참는 거, 통제하는 것들, 이런 결정을 내리는 어떤 의식적 공간이고, 뇌 안쪽에 편도체라고 하는 어떤 중간에 어떤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각자 조금 약간 다른 방식의 작용을 한다. 근데 여기는 약간 무의식 속에서 충동, 두려움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하는 공간들, 여기가 약간 이성적인 것들. 근데 재밌는 것은 편도체가 활성화돼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공을 만든 상태면 우리는 지금 여기가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이때 얘가 내려간다. 얘가 내려간다는 말은 뭘까? 다시 한번 더. 지금 우리가 곰을 만났어요. 빨간색이 켜져요. 파란색 내려가요. 이때 우리는 이성적인, 장기적인 판단들, 어떤 조절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려워집니다. 자, 이걸 현대로 가져와 볼게요. 이 곰을 여러분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무언가로 바꿔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면 보통 옛날에 물어보니까 남편 이렇게 직장에 있는 분들일 수도 있고 뭐 있겠죠, 각자. 우리는 지금 곰을 너무 많이 만나고 있어요. 옛날 같았으면 곰은 잠시 만나고 먹히든 도망치든 끝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곰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엽기 떡볶이 시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고.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편도체 지나치게 켜져 있으면 MPFC 내려간다. 우리가 똑바로 줄을 못한다. 다이어트 멈출 수밖에 없다. 무너진다. 아, 책임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예요.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편도체라는 이 공간을 안정화시키는 것들이 있다. 근데 이거는 결심해서 되는 건 아니고 자세한 내용들은 김주환 교수님의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잠시 정신 차리세요. 이 강의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한 가지만 남기라고 했으면 여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유튜버들 또는 다른 비만 전문가나 또는 이런 뭐 하시는 분들과 좀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여기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다이어트 실패하는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1주기 리듬이 망가졌기 때문이라고 단언합니다. 우리의 뇌 안에 시교차상액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 안구를 통해서 신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자극이 우리 여기로 들어오면 지금 우리가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리듬이 맥박처럼 뛰거든요. 걔가 24시간을 주기로, 하루를 주기로 우리 전신의 생체 리듬을 조절합니다. 그게 우리 몸에 있는 1주기, 하루를 주기로 돌아가는 리듬이에요. 그 24시간 리듬이 깨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 원래 우리가 얘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이런 호르몬들의 분비도 적절하게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낮이 되면 코르티솔이 나오고 밤이 되면 멜라토닌, 우리가 잠들 수 있게 졸리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재워줍니다. 이게 정오고요. 여기가 자정 한밤중이에요. 여기가 아침으로 넘어가죠. 멜라토닌을 보시면 멜라토닌은 낮중에는 계속 낮아요. 해가 떠 있을 때는 멜라토닌 합성 분비가 억제됩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나서부터 서서히 밤 9시쯤부터 올라가요. 여기가 우리가 자야 하는 시간이에요. 여기가 우리 몸이 우리한테 자라고 말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밤중에 높게 있죠. 우리가 깊게 자는 시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가 뜰 즈음에 가까워지면 쑥 내려가죠. 여기가 일어날 시간이에요. 근데 현대인들은 보통 이때도 잘 안 자죠. 이때 자죠. 그런 경험 있죠. 12시까지는 좀 졸렸는데 새벽 2시 넘어가면 오히려 말똥말똥해지는 경험. 이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약간 세포들 일하게 만들어주고 깨워주는 호르몬이 코르티솔이에요. 나쁜 호르몬 아니에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이 코르티솔은 낮에 높게 있다가 밤이 될 쯤에 내려가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 새벽 감성 같은 거 또는 약간 낮보다는 밤에 차분하게 뭔가 좀 잘 돼요. 그래서 보통 밤에 작업하거나 일하는 분께 좋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얘는 또 재밌는 게 밤중에 낮이 되니까 우리가 이때 잘 자다가 새벽에 해가 뜰 즈음에 올라갑니다. 이때가 일어날 시간이죠.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의 몸은 매일마다 저렇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릴 때 밤에 새벽 한두 시까지 안 자고 공부해라고 했던 그 시절에도 저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몸에서는 계속해서 몸이 이걸 하고 있을 텐데 이제 많은 분들은 망가졌을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 두 가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빛이에요.
우리가 전기가 보급되기 전까지만 해도 해지면 다 자야 했어요. 해가 졌는데 거기서 갑자기 낮에 잡은 음식물을 막 보관했다가 꺼내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기가 나와서 이런 흰색 밝은 불빛들 또는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PC, TV에서 나오는 그 모니터 불빛들이 현대의 또 다른 해예요. 우리의 뇌에 있는 생체 시계가 이 빛을 중심으로 하루를 맞춰서 우리 몸에 있는 작용들을 조절하고 있는데 현대에 갑자기 해가 안 지는 거예요. 밤에 자꾸 해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듬이 망가졌다. 이 리듬이 망가지면 전신에 일어나는 다양한, 얘들은 그냥 일부예요. 전신에 있는 다양한 우리가 어떤 활동하는 데 필요한 또는 우리가 차분해지는 데 필요한 활동들이 다 망가졌다. 그러니까 잠 똑바로 못 자지. 잠 똑바로 못 자니까 살 안 빠지지, 살찌지, 다른 거 망가지지, 회복 안 되지, 우울하지. 간단하잖아요. 오늘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해가 떠 있을 때는 열심히 활동하고 음식 잘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운동하고 움직이고 해가 지고 나서 또는 해가 이제 그쯤부터는 차분하게 쉬는 겁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합성하고 회복하고 뭔가 정돈하고 자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동안 식단 얘기, 운동 얘기 많이 들었을 텐데 저는 이것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생체 리듬부터 똑바로 맞춰라, 고쳐라, 안정화시켜라, 최적화시켜라.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힘이 어마어마하다. 그거 그만 망쳐라. 그러면 몸이 알아서 고칠 것이다.